2001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동할 때 몸에 지닐 수 있는 웨어러블 PC를 개발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주인공. 바로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는 정우덕 씨입니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저게 이렇게 키보드가 있고 이렇게 마우스 역할을 하는 트랙볼,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발을 찰 수 있는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열어보면은 이제 작동하기 위한 이제 배터리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몸에다 이렇게 입고서 다녔죠. 개발 초기 왼손에는 태블릿, 오른손에는 키보드를 착용한 후 이를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와 다른 부품들은 조끼에 담아서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인데요. 크고 무거운 데스크탑을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어 휴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수많은 고민 끝에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어디서든 데스크탑 같은 컴퓨터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아예 부품을 다 분산시켜서 컴퓨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휴대를 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됐는데, 그래서 좀 더 개선을 해보자 해서 아예 모든 것을 다 조끼에다 다 넣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버전 2예요. 모든 부품을 넣고 간편하게 입을 수 있게 조끼 형태로 개선한 웨어러블 PC. 이를 통해 길을 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자유자재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무선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때, 정우덕 씨는 어떻게 웨어러블 PC를 통해 인터넷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동을 하면서도 인터넷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다가 휴대폰을 꽂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받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동을 하면서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그 당시 20년 당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해결이 됐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정우덕 씨는 19살에 최초로 인터넷 1인 벤처 회사를 차려 운영체제를 개발한 이력이 있었을 정도로 컴퓨터 분야에서 천재적인 두각을 보여왔는데요.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새로운 기술, 그리고 기기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세계 최초 태블릿 PC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처음엔 모니터 아래 입력창을 탑재한 형태였지만 1년 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태블릿 PC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외관을 지닌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태블릿 PC를 출시한 것은 2010년. 무려 7년이나 앞섰다는 점에서 큰 놀라움을 안겨준 정우덕 씨. 하지만 왜 정우덕 씨는 자신이 힘들게 개발한 세계 최초 태블릿 PC의 상용화를 먼저 이뤄내지 못했던 걸까요? 제안이 들어온 적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그 시점에 내놓기에는 좀 상품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거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대형 회사들이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소비자와의 접점을 잘 찾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찾는 데 있어서는 좀 개인적인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스마트폰 개발을 꿈꿨던 정우덕 네. 씨에게 태블릿 PC는 아직 갈 길이 먼 시제품에 불과했던 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진짜 필요라는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늘 새로운 발명을 꿈꾸고 있는 정우덕 씨.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